안녕하십니까. 텃밭농부입니다. 예, 오늘은 8월 22일입니다. 예, 오늘 영상에서 그 소개해 드릴 내용은, 여기 있는 이 캠벨 얼리 포도, 예, 야금야금 따먹고, 이제 마지막으로 포도 수확을 하려고 합니다. 이 캠벨이 포도 중에서 제일 빨리 익죠. 예. 예, 요거는 거봉 포도인데요. 아직 썰 익었습니다. 한번 살짝 볼까요? 거봉, 예, 아직 썰 익었죠. 이거는 다시 닫아놔야 됩니다. 예, 이거는 머루포도입니다. 머루포도도 아직까지 썰 익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직 시퍼렇죠. 자, 이렇게 그 멀칭 비닐을 이용해서 장마철에 비가 많이 못 들어가도록 물끊기를 했습니다. 잎은 지금 녹균병이 걸려서 포도를 다 익혀낼는지 좀 불안스럽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한번 해봐야죠. 오늘도 그렇고 여러 날 그 구독자분들이 이제 이 포도에 비가림막을 안 했냐고 질문들을 하시던데, 사실 그 몇 포기 키우면서 비가림막 설치하기에는 좀 힘들고 돈이 많이 들어서, 왜냐하면 그것도 한 3년마다 비닐을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뿌리 쪽에, 예, 이렇게 물끊기를 합니다. 예. 이렇게 해 놓으면 이 속에 풀도 다 말라 버리고 물이 못 들어가죠. 그러면 포도가 터지지 않고, 예, 속에서 잘 그 익습니다. 이게 이제 터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벌레들이 다 덤벼갖고, 보세요. 잘 익었죠? 예. 새까맣게. 요거 이제 아주 먹음직스럽게.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수확을 해보겠습니다. 야, 요거는 어깨송이하고 같이 키웠더니, 예, 보세요. 그냥 어깨송이하고 같이 키웠죠. 네. 그랬더니 송이가 엄청 큽니다. 일단 요 같이 이렇게 넣어서 냉장 보관을 했다가 먹을 때 깨끗이 씻어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건 송이가, 요건 아주 푸실하네요. 예. 그렇죠. 굵은 게 있고, 또 요렇게, 예, 송이가 푸실한 것도 있고, 그래요. 이것도. 이런 송이가 엄청 큰데 한번 볼까요? 이건 크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깨 송이하고 같이 키워서, 대신에 이제 알이 조금씩, 예, 자르죠. 예. 근데 이제 집에서 그냥 따먹는 데는 약간 자라도
이제 캠벨 포도는 이제 싹 다 땄습니다. 캠벨은 그래도 잎이 병이 크게 안 들고, 예, 싱싱하네요. 아, 한번 볼까요? 보세요. 하나도 터지지 않고, 예, 요런 거는 이제 좀, 예, 성한 것들이니까 볼가내고, 그래도 깔끔하게 잘 익었네요. 분이 하얀 게. 하하하, 요거 보세요. 야, 흙진주 같잖아. 뭐, 요렇게 해서 이제, 냉장 보관을 딱 했다가, 야금야금 꺼내서 먹으면 맛있겠죠. 네. 자, 오늘 이 텃밭 농부가 그동안 애써서 키웠던 캠벨 두 포기에서 야금야금 따먹고 마지막으로 수확을 했습니다. 짜투리 땅이 있는 분들은 이 포도, 예, 한 포기 키워보시면 좋습니다. 이거 제가 원래 14년 차입니다. 예. 이제 좀 수령이 다 돼가니까 교체도 한번 하려고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 15년 되면 잘 안 되거든요. 예. 이 텃밭 농부가 오늘 이 캠벨 얼리 포도 수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